자, 50번 볼게요. 자, 다음에 상편 메뉴에 정사각형이다, 이거는. 그 다음에 AB를 공유하고 여기다가 정사각형 붙였다고. 뭐 수직이란 얘기네. OA 베타가 베타 A. OB가 베타 B라고 하자. 그 다음 뭐 구하래요? BD 베타. 이거 구하라. 이게 문제네. 근데 시점이 오면 편하겠지, 솔직히. 그래서 시점 좀 쪼갤까? BD라는 베타는 OD 베타, 마이너스 OB 베타. 라고 하면 OB를 끝난 거야. 그럼 문제는 이제 얘가 문제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OA 갔다가 떠나면 되거든. 근데 얘를 떠나야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 보여, 지금. 이해 되나요? 이해 돼요? 그럼 문제는 관건은 OD인데. 오디를 어떻게 할까요? 얘하고 얘밖에 아는 게 없는데. AD를 옮겨요. 오로. 그럼 얘가 갖다가 붙여서 이만큼 오나 이렇게? 여기 평행 사변형 만들어요 이렇게?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게 그면서 이렇게? 그만 아니에요? 아니, 야, 이 새끼야. 니 입으로 얘기해놓고, 이 벡터를, AB 벡터를 이렇게 옮기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옮겨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이나, 이만큼 가서 가나, 같은 말 아니냐고, 얘기는. 갖다 옮기면 매한 가진데, 자, 이 길이 같아요. 이게 평행사변형입니다. 얘가 구할 수 있냐고. 마찬가지 얘기야. 이거 구할 수 있냐고 하는 말 똑같은 거지. 여긴 몇 도예요? 연장선을 그리면 여긴 몇 도일까요? 30도. 혹시 이거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냐면 OD를 이렇게 가버려요. 가능한 말인가? 근데 이 벡터라고 하는 건 따지면 이만큼에 대한 수직 벡터를 줄이는 거랑 같거든. 방법은 여러 가지야, 방법은. 그 다음에, 어차피 요 길이만큼이야, 요 벡터 하니까 얘를 늘리시면 됩니다, 얘는. 그 다음에 여기를 올리면 되는데, 실제 요 길이에서, 여기가 2대, 1대, 루트 3, 아, 1대, 루트 3 이러잖아요?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나요? 같죠, 지금. 여기 같으니까. 그러면 요 길이에 대해서 얘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나요? 루트 요 길이가 얘랑 얘랑 길이가 달라요. 얘가 2일 때 얘는 1이고 얘는 루트 3입니다. 그럼 요 길이가 여기에 되고 싶으면 루트 3분의 1만큼 줄여야 돼요. 됐나요? 그럼 난 얘만 구하면 되니? 그럼 이 벡터를 구하려면 이만큼 갔다가 올라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럼 얘는 이거는 결국 이거 갔다가 이거 거잖아. 그럼 이 벡터라고 하는 건 내가 다시 한번 쓰면 거꾸로 이만큼 갑니다. 마이너스 2분의 5의 벡터.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게 5A니까 방향을 뒤집어서 반만큼만 가자고요. 그리고 얘를 갑니다. 이게 OB 벡터 아니에요? 거기에 몇 배 하라고요? 루트 3분의 1 배. 더하기 요게 5A 벡터인데 얼마만큼 늘려요? 1 플러스 루트 3배. 1 플러스 루트 3배의 OA 벡터를 주면 이게 바로 OD 벡터입니다.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고 풀이법은 천차만별이에요. 루트 3이 아니죠? 2대 루트 3이니까 얘가 2만큼이거든. 2대. 그치? 그럼 얘가 늘리면 얼마만큼 늘려야 되냐? 1 플러스 2분의 루트 3배겠는데?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거에 2분의 3배 맞지? 이런 문제는 유행을 되게 많이 타서 선생님 지난번도 좀 해줬지만 삼각형에 들어있는 이런 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냥 삼각형이 지금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시점을 하나 잡아라. A나 B나 C나. 그러니까 모든 벡터를 시점 나이로 고쳐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배 AP 벡터 더하기 2배에다가 AB 벡터
마이너스 AP 벡터 더하기 AC 벡터 마이너스 AP 벡터는 K 대 벡터 BC AC 벡터 마이너스 AP 벡터 됐나요? 나 P가 문제인 거야. 그럼 AP 싹 정리해. AP, AP, AP 여섯 개 넘겨. 여섯 개 AP 벡터는 AB가 어딨냐? 넘어가면 E 플러스 K 배 벡터 AB 됐어요? 그 다음에 AC 배가 여기 있지? 1 마이너스 K 배 AC 벡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본 형태야 이게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더 센도 안 돼요? 3 마음에 들어요? 뭐가 마음에 들어요? 보통 1 1 직선에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느냐? 양변을 3으로 나눠요. 이해 돼요? 이유는 더해서 1만 되죠. 그러면 2배의 벡터 AP는 3분의 2 플러스 K배의 AB 벡터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K배의 AC 벡터라고 만들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얼마 되는 거야? 얼마? 1. 그럼 뭔 말이야? 이 벡터의 종점과 그지? 더해서 1 나왔으니까 시점 A거든 지금. 그럼 BC에 일직선상에 있다 그 말 아닌가? 얘가 지금 얼마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몇 대 몇인지 모르겠어 지금. 하지만 분명히 여기 일직선 어딘가에 이 벡터의 종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 되나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AD 벡터로 할게요. 됐어요? 이해 됐어요? 만약에 D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D 모르니까 그럼 이 벡터에 이게 AD 벡터야. 거기 AP는 중간에 있어야 돼. P가 그래야 AP를 두 배 하니까 이게 나온 거지. 이렇게 찾아. 그래야 더해서 1 된다 써먹기 쉬우니까. 이해했나요? 근데 문제를 보세요. P가 어디 있어야 된대요? 내부. 그 말은 D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D는 여기 안에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 내부 거지. D가 여기 있어도 안 돼. 그럼 P가 여기 중간에, 이 라인은 내부가 아니지. 그럼 눈이 빠져야지. 그러려면 이 값도 양수, 이 값도 양수 나와야 돼. 그래야 내분점 됩니다. 몇 대 몇. 이해합니까? 그럼 얘도 양수니까 K는 얼마보다 작다야? 1보다 작다. 얘는 크다, 얼마보다? 마이너스 2보다. 를 만족하는 정수 K가 마이너스 1, 0, 더해서 답 마이너스 52번. 기출 문제인가? 많이 본 것 같네. 내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한 것 같은데요. 다 더해서 0 넣으면 삼각형 ABC의 5가 뭐다? 무용수입니다. 기억나요? 그러면 얘 연장선을 쫙 그리시면 이게 딱 2등분 됩니다. 몇 대 몇? 2대 1. 얘도 연장선 그리시면 딱 2등분 되면서 몇 대 몇? 2대 1. 얘도 연장선 그리시면 딱 중점 되면서 1대 2 라는 일이 벌어져야 돼. 요 말의 의미가. 이해했나요? 이해했나요? 근데 얘가 수직이고요. 6분의 5파이 AOC, AOC. 6분의 5파이면 몇 도예요? 130도라고요? 150. 150도. 그럼 나머지는 몇 도야? 아 진짜 그게 그렇게 어렵냐? 몇 도야? 120 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봐. 근데 우리 이런 논리가 있어. 삼각형에 무게중심을 잘라보면 중점 이게 딱 한대도 만나더라 이런거지? 그러면 이 6개 넓이가 똑같다 그런거 알아? 처음 들어? 오마이갓 미쳐버리겠다. 얘랑 넓이 같나요? 이 부분 넓이 같아요? 밑변과 높이 같으니까요. 그럼 빼요.
그럼 이 두 개의 넓이랑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은 건가? 똑같은 방법으로 얘네들 넓이는 같죠? 여기도 같죠? 그럼 얘네들이 같아요. 여기서 다 똑같아. 다시 말하면 만약에 내가 이제 이 부분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몇 배 하면 답이야? 세 배 하면 답. 우선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 아직 나도. 응? 진짜 이 눈이 많이 맞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자 근데 요 길이가 얼마래요? 2. 그럼 얘는 모르겠네 아직. 그치? 얘도 모르겠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요게 OA랑 OB랑 OC를 더해서 제로입니다 라는 말의 의도는 마이너스 OA는 OB 베타 더하기 베타 OC랑 똑같아요. 그죠? 양변을 반으로 나눠볼게요. 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OA 벡터는 2분의 1 OB 벡터 2분의 1 OC 벡터는 이리 보면 근데 이 벡터의 의미는 OB라는 벡터와 OB 벡터의 OC 벡터의 딱 중점으로 가는 벡터 아니에요? 2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때 이 벡터가 이거라는 얘기는 여기에 반이다. 그때 2대 1이에요. 2대 1. 이게 이렇게 증명을 해야 쉬워. 무의식을 해. 알아들어? 자 근데 아는 건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얘가 2예요. 연산성으로는 얘 1이겠다. 뭐 그건 알겠네. 근데 이게 90도래. 원래 넓이 어떻게 구해 우리? 가장 중요한 밑변곱하 그 높이잖아. 거의 반. 또 뭐 있지? 그걸 활용한 게? 이게 식맥년 명산 다 나오네. 요변의 길이가 20A야. 얘가 B야. 이게 세타야.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세타 맞니? 혹시 얘를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큰 틀에 얘기는 다 한 것 같아. 어떻게 했는데? 아니 뭐 그 왜 그 아 알았어 너 해봐 선생님. 그 뭐지? 다선 다선? 다선은 알겠는데 다선은 모르겠다. 이게 짝긋고요. 어디서 짝고요? 중심 지나게. 오 있잖아요. 무게중심 지나게 어디서? 몇 개 다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응,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 예, 네, 무게중심입니다. 어. 얘가 2구요, 얘가 1이에요. AOB가요, 가. A. OB가. 120. 어, 120도에요. 그래서요. A랑 O랑 그 반 있잖아요. A랑 O랑에서 수직을 끄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그 중점에서부터. 중점에서부터 여기? 네 거기서 이렇게 어 EFG라고 할게요. 네. DF AO 진짜 A 30도니까. O E가 30도니까 야 30도다 그래요. 반대편도 그럼 30도 그럼 30도예요. 그럼 거기 옆에 60도잖아요. 왜 60도예요? 그래서 저기 옆에도 여기요? 네 여기 수직이에요. 아 이렇게 또 60도예요? 아 여기 60도예요? O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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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0도 어 썼잖아요. 그래서요? 그럼 삼각형 정삼각형 아니에요? 예? 모르겠어요. 이 길이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네가? 넌 또 뭘 알고 아 어떻게 나와요 지금? 아니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아요? 아, 이 각이 60도면 이 정사각형이 무조건?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지워야 되겠지. 그렇지, 까봐. 다시. 얘가 2입니다. 연장선 거예요. 그럼 이게 60도예요. 아, 이게 150이니까 이게 30이거든요. 맞나요? 그럼 얘가 라인 딱 끊기는데 여기 딱 이으면 돼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 이 삼각형에 직각이니까 얘 지름이 있잖아요. 지름을 하는 원을 그리시면 이렇게 해서 원이 딱 나오십니다. 맞나요? 그럼 이게 반지름, 반지름 같아요. 근데 얘가 2니까 얘가 1이죠. 그러면 한 변의 1짜리 정삼각형이 나오십니다. 넓이는 4분의 루트 3을 몇 배? 6배. 3답이에요. 자, 원이 있다. 중심이 있다. 그런데 BC가 3짜리인 현을 그려라, 먼저. 순서가 다 있는 거야. 이럴 때, 예각삼각형 ABC를 그리시고, 먼저. 그 다음에 A에서 여기서 수직을 살짝 연장선을 그렸나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각형을 내접을 시켰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원에서 우리가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본 적 있죠, 이런 거? 혹시 이렇게 하면 이거 곱하, 이거는 이거 곱하, 이거다, 이거 이런 거 기억나요, 혹시?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어떡해요. 중학교 때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원이 있으면 이 원주에 대해서 이렇게 된 원주각이 똑같다. 이 각과 이 같다. 그래서 이 각과 이 같다. 그럼 얘네 둘이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다 해서 아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입 때 나와. 이 미친 것들아. 못 해먹겠구만. 아니 그러니까 갈수록 얘 문제가 좀 이렇게 중학교 풀에 들어가는 같은 느낌이. 아무튼 뭐 그렇다 쳐. 자, 근데 P가 여기라고 할 때 AP라는 벡터는 AB라는 벡터와 AC라는 벡터를 해서 2분의 1배하고 AC 비타면 나온다더라. 근데 이 말 표현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AP라는 벡터는 2분의 벡터 AB, AC라고 할 때 이 개수를 더하면 1 나오면 좋다 우리는. 근데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냐고. 2분의 3. 그럼 1 나오고 싶으면 양변 얼마 곱해? 3분의 1. 똑똑하네. 3분의 1 곱해. 그럼 얘가 3분의 1 AB 벡터 더하기 3분의 1 AC 벡터라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더해서 1 나오나요? 이 점이 여기 있는 AD 벡터입니다. 맞아요? 왜? AP를 3분의 2배만큼 줄였으니까 요 벡터를 3분의 2만큼 줄인 거 아니야? 그런데 더해서 1 됐으니까 AB 종점 B, AC 종점 C와 D가 같은 란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럼 D일 수밖에 없지. 또한 얘가 3분의 1, 3분의 2야. 이거 몇 대 몇인데? 2대 1. 네 문제. 이 숫자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만큼 줄인 거니까 얘가 1대 2.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해돼요? 지금 뭔 말인지? 자, AC의 제곱. AC의 길이의 제곱. AB라는 길이의 제곱을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알아요? 전혀 몰라요, 지금. 전혀 모른다고. 요 길이하고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사실상 피타로스 같은데, 이거. 자, A라고 합시다. A. B. 길이를 B. 모르니까. 그럼 얘가 몇 대 몇이라고요? 이래. 아, 근데 그걸 이렇게 하면 좀 시계 복잡해지려나?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여기가 2K K 그 다음 여기를 모르니까 근데 저기 3이죠. 아이씨 B자 3이네. 그럼 얘가 2, 얘가 1이네. 얘가 2대 1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곱하 이거랑 같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얘가 그러면 여기 2K 얘가 K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아까 요 말이. 그럼 이거 곱하 이거는 이거 곱하 이거다. 그럼 K는? 1이네? 맞나요?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2 루트 2. 얘는? 루트 5. 5 더하기 8. 다 13인가 보네. 좌표 평면상 얘가 이차함수 아니에요? 그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4분의 1을 지나가는 통점과정 이렇게 2차함수가 있다가 근데 Y는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윗부분이겠죠? 지금? 얘가 y는 x 제곱 더하기 4분의 1짜리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0이면 이만큼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여기 a란 점이 있다. 그런데 다음 영역 어디에 p란 점이 있다고 하자, p가. 따라가 보는 거야. 그럴 때 t라는 값은 ap라는 벡터, 다시 말하면 요 길이지, 길이. 그지? 길이, 크기니, 절대값이니까. 요 길이 분의 1보단 4보다 낮고 0보다 크다 낮다. 그럼 t가 있다. 요 길이만큼은 t가 있다. 그런데 at 벡터는 ap 벡터 t 배를 시켜라. 뭔 말이야? ap라는 벡터에다 t 배를 주는데 t가 1되면 요거보다 똑같을 거고, t가 1이 안 되면 줄어들 거고. 맞지? t가 1보다 크면 길어질 거고, 이러겠네. 내 말 이해돼야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 t는 양수니까 여기 밑에는 안 가겠지. 양수니까. 내 말 이해돼? 어딘가에 q가 있다. 이 q를 나타내는 도형을 찾아라. 이게 문제인가 봐. 이해했나요? 말의 이해는?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p가 알겠어요, p. p만 옮겨다니니까. 그럼 얘랑 얘는 연장선을 잡게 돼요.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실제 요 길이가 1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아니, 요 길이가 문제니까. 근데 분의 1을 뒤집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면 t값은 1이 안 되는 거고, 얘가 1보다 큰, 작으면 요 값이 1보다 커지는 일이 벌어지거든. 이해돼요? 사실상 t가 0도 가능한 거니까 0도 가능하지. 근데 얼마만큼 갈 수 있냐 이거지. 갈 수 있는 한계가 생긴다고, 요 값 때문에. 얘가 0이면, 얘가 0이면 무조건 여기야. 내 말 맞아요? 아주 작게 주면 0.00은 1을 줬어. 그럼 여기도 가능해, 이만큼이. 근데 문제는 이 값이 문제라고. AP란 길이. 근데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하자고.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4분의 루트 15. 그럼 뒤집어야죠. 그럼 루트 5분의 4. 루트 5분의 4면, 아, 루트 15분의 4. 1이 안 돼요. 아니죠. 이보다 좀 커요. 17이잖아. 아, 나 정말. 아, 혼자. 여기가 있으면, P가 있다고 치면, 요 길이가 4분의 루트 17인 것 같은데. 야, 나쁜 놈아. 그럼 이걸 뒤집어요. 그럼 루트 17분의 4가 되잖아요. 그럼 1이 안 된다. t가 1이 안 된다고. 그럼 최대한 루트 17분의 4까지밖에 안 돼요. p가 여기 있다면. 그때 q는 그러면 여기를 못 가요. q는 어딘가 이만큼 찍어서 요 길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해돼야지 뭔 말인지? 1이 안 되니까. 근데 p가 이만큼 있어요. 그럼 여기가 1보다 클 거, 큰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럼 문제는 1보다 큰 각자 어딨냐? 물론, 여긴 다 돼요. 게다가 한계가 생길 거라고요, 한계가. 그게 어디까지냐가 문제인 거지. 이 문제 의도는. 이해했나요? 말의 의미가? 그럼 중요한 건, P가 막 움직여다니는데, 그것도 다 구해볼 수도 없잖아요. 그치? 얘를 지금 뒤집혀 있다. 이만을 따져야 되는데, 이 말의 의도가 뭘까?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 한번 구해볼까? 그냥 구해봐? 뭐 가지고? 아니,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P가 있을 수 있잖아. 물론 P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여기 위에 어디가 다 있습니다. P가 엄청 갈 수도 있고요. 몰라요. 근데 P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에 요 길이가 길어지는 대신에 뒤집으면 그다음 작아진다. 도대체 어디가 한계인지를 찾았네, 그치? 내 얘기는. 말은 이해했냐고요? 이해는 했어, 여기까지?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지.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전으로부터 이 곡선상에 가장 가까운 점을 찾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무늬만 있고 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는 y는 x 제곱 아 잘못 봤다. 아이 y는 x 제곱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라인이 있어요. 어디냐, 1분만 있고 이렇게. 이 점에서 이 곡선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접선을 그리고 어떻게 지나요? 원점을 지나요? 왜요? 그거는? 감이죠. 야, 이 미친년아. 뭘 감이야, 이 미친년아. 아, 접선을 막 무서워 그리고 막 보는 거야, 근데 나? 말도 안 되는. 그래, 미쳐버리겠다. 이 점을 x, x 제곱 플러스 4분의 1을 찍어요. 점과 점의 거리 문제 쓰면 돼요. 그럼 얘가 루트에다가 x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요 안에가 몇 차예요? 4차예요. 2분에서 4차 제곱.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최소가 되는 점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가 산수가 쉽게 될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막 미분했는데 분해보니까 막 우리가 안 나오는 뭐 그 내용이 쓴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자비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쉽게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모르겠다고. 산수. 만약에 피아 구하고자 싶으시면. 내 얘기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을 다 써보고 싶대, 이제. 이렇게 다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문제는 얘를 어떻게 커버하냐 있는데. 자, 풉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우리도 좀 창피해서 그래요, 나도 개인적으로.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식의 2차 함수가 있어요. 4분의1짜리. 자, 1, 2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점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냥 P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요 길이가 2에요, 2. 예를 들어서. 그럼 2분의 1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럼 얘가 최대한 땡겨갈 수 있는 점은 여기에 2였다면 1까지밖에 안 돼. 얘가 2로 옵니다. 그럼 여기에 다 이쪽 안쪽으로만 모여. 최대 갈 수 있는 길이는 1인 거예요. 1. 만약에 여기가 응? 필요한 점이 뭐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딱 했던 이 길이가 4분의 5예요. 4분의 5, 길이가. 4분의 5면 제가 뒤집으면 5분의 4까지 간다. 그럼 얘를 5분의 4를 줄여야 돼요. 근데 5분의 4를 줄이면 이만큼 올 텐데 그게 1이에요, 1. 여기 안쪽만 간다. 뭔 말이냐고요? 전부 다 1 안쪽으로만 갑니다. 뭐든지. 만약에 요 길이가 3이었다면 3분의 1만큼 가니까 얘 어디만 다시 이루고. 요 안쪽만 갑니다.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X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1,0이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쪽에 접선을 두 개 그리고. 왜? 이 바깥은 안 생겨요. 접선을 땡겨가도 이 P라는 점이 여기 밑에는 없겠거든. 여기도 없고. 이쪽 밖에 P가 없겠지. 그 접선을 그린 거야. 그럼 이 안쪽에 대해서 이 점 잡고 반지름 1자리 원을 잡혀요. 여기까지만. 그럼 이 안쪽이 답이에요. 여기서
어려워요. 하지만 들을만해요. 이런 비슷한 논리가 대학식에 나온 지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따지면 더 어려워요. 지금 논리. 그래도 들을만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부터 구해야 돼요? 접선부터. 그럼 1,0에서 그린 접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우후우후 힘들어. 어떻게 할까요? 모르죠? 내가 하죠 뭐. 가자. 기울기를 m이라고 놔요? 싫은데요. 그럼 너무 중학교 풀이법 돼요. 다른 풀법 없을까요? 미분 안 배웠어요? 미분 안 배웠어요?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 점은 T라고 하자. 어떤 기억 안 나요? 하지 마요? 해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2차인데? 중학교 방식으로? 기억이를 모르겠다. M이라고 하자. Y-0 equal to M 곱하기 X-1 아니냐. 근데 얘랑 그냥 접했다. 집어넣어라. 무슨 근? 중근. 이거 중학교 풀법 아니에요, 사실은. mx-m equal to x 플러스 4분의 1짜리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거 중학교 풀법이라고. x제곱에 마이너스 mx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1 equal to요. 현명신경 d는 m제곱 마이너스 4배의 m 더하기 4분의 1.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이 풀려. 그대로 써야 되는데요? 난 이거 왜 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각을 몰라서. 그죠? 이게 몰라서 하는 짓인데 이러면 안 하니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리 풀도 써요? 이 점 모르겠다. 근데 이거 마찬가지 아닌가? 나 이거 모르겠다,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 하지? T라고 하자. T, 뭐, T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미분을 주면, 여기 미분이 2, 2x 아니야. 그럼 얘 기울기가 2t인 거지? 그럼 y T 제곱 더하기 4분의 1. 기울기 2t, x T 라고 쓴 다음에 얘가 어딜 지나간다? 여기 지나간다. 1형 집을 성립한다. 그럼 T 값 두 개가 나오겠지. 그 t가 각각을 집어넣으면 두 개가 나올 텐데 하나가 여기고 하나가 여기다. 그럼 이 t가 기울기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데 여기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대단히. 아, 딱 한 개가 많이 생기네. 그지? 그럼 다른 방법 써야지. 둘 다 안 된다. 이게 m이 이게 구해보면 이게 루트 나와서 아니 이 각이 이게 특수각이 나오잖아요. 쉽게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방법 또 있는데. 기울기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알파라고 하자. 탄젠트 알파. 아니야? 자, 접선도 좀 그려. 베타라고 하자.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가 기울기인 거야.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고 싶어. 이가. 이게 문제거든 지금. 그러면 덧셈적용해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 베타라는 공식이 가능해. 근데 이 두 근이 여기에 두 근이야.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4, 이런 일이 벌어져. 맞나요? 근데 이 뺀 거는 그냥은 못 구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구해? 그러니까 여기에 두 근을 m1 또는 m2라고 놓자. 그러면 m1-m2의 절대값이지, 따지면. 얘는 뭐 양수값만 잡을 테니까, 내가 지금. 중값일 수도 있을 텐데. 마이너스 1은 한 번.
곱하면 분모가 0 돼요? 마이너스. 그러면 90도인가 보네요. 탄젠트 90도가 없거든요. 잠깐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 개는 곱 마이너스가 수직이잖아요. 이걸 왜 했나요? 이게 지금 수직한 얘기네. 맞죠? 두 개는 곱이 마이너스 원이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얘는 다 맞고 얘는 좀 복잡할 수 있겠다. 아무튼 그러면 반지름 1짜리 원이니까 전체 반지름 1짜리 원에 3분의 1 답 3분의 1 파이겠네. 봐봐요. 얘 타원이네요. 타원. 아 여기 안쪽에 타원. 타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얘가 x축이 있고 나같은 솔직히 그림을 새로 그리는 게 좋아요. 솔직히 그림에서 그리는 게 좋았어. 솔직히 그럼 얘가 얼마짜리야? 얘 얼마야? 야! 얼마냐고. 야 이 새끼야, 여기 있잖아 여기 1. 얘 얼만데? 2분의 1. 어우 정말 미쳐버리겠다. 자 k=-과 1 사이에서 여기 뭐 나중에 그런 얘기인가 본데? 그럼 타원이 두 개 있는 거네. 저 9로 나누니까 그럼 타원이 여기 말고 또 하나 더 있대. 어, 나 못 그린다. 참 타원이 안 그려져. 얘는 얼마야? 2분의 3. 또 어떡하래? K가 자르래 이렇게? 그래서 2점 잡고 2점 잡으래?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네. 그러더니 5P라는 벡터는 5P의 벡터는 5A 벡터 더하기 5B다. 5A 벡터 더하기 5B 벡터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양쪽 이로 나눠라. 이게 좋다니까. 그러면 5A 벡터, 5B 벡터 딱 중점으로 간다고. 이 점을. D하고 해, D. 그럼 5D 벡터가 나와. 요 자체가. 그거를 2배하면 5P가 나와. 그럼 여기에 반대편만 감맞고 여기 연장선상에 P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바라봐야 P가 편하다고 보기가. 아직 모르겠어. 솔직히 문제 안 내고 와서. 자 그렇대. 그런데 음이안이 실수인 점을 AB라고 하자. 그러면 이 AB가 이쪽에 있을 수 있겠네 지금. 아니 K가 동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지 그럼. 그렇죠 알았어. 여기 중점 잡아. 연장선 그려. 반박품 또 가. 여기 P 여기 있다는 게 아니야? 이해 돼요? K도 가까이 와. 여기 중점 잡아. 밀어. 연장선 밀어. 이런 거 아니야? 그 P를 다 찍어보면 이런 P들이 있는데 이 P들이 조용히 그리고 와라. P 좌측 구해라. 어딨냐. 식 구해라. 이게 문제인 거네요. 이해했나요? 근데요. 이 점 있잖아요. 이 점은 이게 밀다 보면, 이게 밀다 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게 있는데요? 아닐까요? 아, 두 배를 가니까요. 그럼 얘가 K예요? 그럼 얘도 K 아니에요? 그럼 이 P는, 여기 좌표는 2K에 있겠네요? 그럼, 이전 좌표야 얘랑 얘랑 더해서 반하니까, 좌표 보였다 치면 좌표 두 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런 논리가 생길 것 같은데 이 점의 좌표가 좀 쉽게 구할만한가요? 좀 누추가 생길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여기 갔다가 y인이라고 풀어야 되는데 그럼 누추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럼 결국 c를 구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점을 구해? 좌표를? 구해서 두 배 밀어? 그럼 x값이 뻔히 보인다고 지금 2k건 그 식을 만들어봐. 해봐. 해. 하래. 자, 이전 답이 얼만데? 청소 해야지. y는 하고 썼어. 얘가 어떻게 돼요? y는
4 루트 붙으니까 2분의 1배의 루트에다가 1 마이너스 x. 위에 것만 플러스 값만. 그 다음 이쪽은 y나 쓰면 어떻게 돼요? 얘가 4로 나눌 거니까 9 나눠서 2분의 3 루트에다가 1 마이너스 x. 뭐 이런 건데? 어, 되게 쉬운데? 아니 왜? 얘가 3배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3배하면 이거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중점은 여기 있네요. 그럼 이 점이 얘랑 얘랑 가운데니까 이 점 좌표가 1만이 안 쓸 수 아니에요? 그럼 이 점은 k, 이 점 좌표가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이거 밀면 이 점 좌표가 k, 루트 1만 k제곱이겠는데요? 그럼 몇 배 밀라고요? 두 배. 그럼 두 배 해야죠, 아까. 2K, 2배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관계시라고 하는 건 X와 Y의 관계시를 원하는 거야. 요게 X인 거고, 요게 Y인 거야. 근데 X와의 관계시 걸려면 K를 지워야지. K 값 얼만데? 2분의 X. 집어넣어야 돼. Y는 2배 루트에다가 1-4분의 X제곱. 안에 집어넣을까? 그럼 얘가 루트에다가 4-S. 이거 원인데, 원. 그지? 원 나오지?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써 있어, 써 있어. 어? 그럼 X는? 마이너스에 4까지. 근데 위에만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2짜리 원인데, 위에만. 답, 2파이. 맞아, 이게. 아니다. 2파이 아니야. 반. R이 4파이 반, 맞네?